요즘은 어딜 가든 탕후루가 정말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세를 따라서 탕후루를 준비했습니다. 실패 없는 탕후루 레시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좋아하는 과일들을 준비하고 껍질도 예쁘게 잘 까주겠습니다. 과일의 물기는 키친타올이나 마른 수건으로 제거해 주시고, 물기를 제거한 과일은 꼬지에 잘 꽂아주겠습니다. 나중에 설탕을 바를 때 과일을 뱅글뱅글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란 꼬지보다는 조금 부피가 있는 두꺼운 꼬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과일을 꽂으실 때 너무 길게 꽂게 되면 설탕을 바르는 작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꽂아주겠습니다. 과일을 다 꽂았으면 이제 설탕을 끓이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설탕은 300g을 넣고 물은 150g을 넣어서 설탕과 물의 비율은 총 2:1 비율로 맞춰주겠습니다. 불의 세기는 중불과 약불 사이, 중약불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탕물을 올려놓고 계속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팁이라고 하면 따로 설탕을 섞지 마시고 계속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이 걸쭉해지고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체크하면서 설탕을 끓였는데 27분에서 2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설탕물을 다 끓였으면 얼음물을 준비해주고 앞에서 준비한 과일꼬지를 설탕을 잘 발라준 다음 얼음물에 담궈주시기만 하면 탕후루가 완성이 됩니다. 한국